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 항공 우주가 되겠습니다. 한국 항공 우주 코드번호 04781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4일 15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한국 항공 우주 한번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2조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조금 운영사별 이제 보유 현황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주가를 관리해 준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수출임은행 쪽에서 26.41%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7.16%, 한국항공 우리사주가 1.62%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항공 우리사주 쪽에서 직원분들께서도 주가에 대한 이런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조금 큰 것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일단 대주주 뭐 장성섭, 김영준, 신현대 분께서 이렇게 좀 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 매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강력 매수 같은 것들은 그냥 좀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강력 매수라고 해서 주식이 100%가 없기 때문에 참고할 사항만 보시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서머리, 동사의 종속 회사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등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구 개발, 생산, 성능 개량, 후속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항공 산업에 대해서 군용기, 민항기, 헬기 등 항공기를 개발하고 개발된 항공기를 양산하는 항공기 제조 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당기 순이익 21.9% 감소, 영업이익도 감소를 했고, 군수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 관점으로 성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공산업 특성상 높은 진입장벽을 감안할 때는 국내 유례 항공기 체제 종합 및 제작 업체로서 지위는 항공기 시장에서의 큰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게요.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일단 부채 비율이 조금 많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부채 비율이 좀 높고 거기에 따라서 BPS, EPS, ROE도 괜찮고 17.56% 조금 괜찮은 그런 지수라고 나오고 있고 업종이 보시면 21.94%로 PER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PER이 17.56%로 타 업종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저평가로 있다. 타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 항공 우주 방위 사업 정가 1조 570억 수리온 양산 공급 계약. 한국 항공 우주는 방위 사업 정가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4차 양산 공급 계약에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조 570억 2천만 원으로 작년 매출 대비해서 34% 해당하는 규모로 나오고 있고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작년 매출 댕계에서 34%.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작년 잘 보세요. 월 연봉으로 보시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4%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까지 매출액을 차지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무조건 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거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지녔는데 어디까지 가겠냐? 단기적으로는 한 33,000원까지는 조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맨 처음에 이제 저항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요. 저항대. 441선. 41선 맞고 다시 한번 요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관 쪽에서도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쌍끌이 매수 보시면은 외국인에서 어제 오늘 그리고 기관계에서 오늘 그리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금력이 엄청 셉니다. 연기금이. 자금력이 거의 뭐 슈퍼 헤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기금이 들어오는 그런 주식들은 단기간에 뭐 30%, 40%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지금 좋을 것 같고요. 요 뉴스가 12월 28일 날 떴었는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제가 깜빡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죠. 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와 링크K 항공기 체계 통합 계약해서 1,400억 원 규모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31일 계약을 31일 날 체결을 했고 계약 금액은 1,400억 규모로서 2020년 11월까지다. 한국군의 수행 중인 6회 공군 합동작전에 최적화된 다양한 무기체계를 유무선으로 링크를 해가지고 운영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조금 가져가는 그런 느낌들이 하나 둘씩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계약했네. 한국항공우주 브라질 소재 893억 규모의 계약을 했다. 매출 금액 2.9%. 그러면은 2.9% 34% 못해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40% 정도는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주를 따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만약 가게 되면은 한 33,000원까지는 한세달 정도나 한네달 정도까지는 좀 높이 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3,300원을 지지를 하고 만약에 안착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전고점까지도 4만 원대까지도 조금 갈수 있게끔 그렇게 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종목이 많이 무겁기 때문에 외인 기관이 들어옴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클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기금에 대한 이런 자금력 큰 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부응 능력은 좀더 쉬울 것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한국항공우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매일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략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투자연구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링크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일단 AP투자연구소 링크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주식 강의 자료를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 10명으로 인해서 10명으로 함께 이런 기술적 지표 그리고 재무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해가지고 7시 30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이슈,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증시 시황이란 것들을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일단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들 간단하게 말씀드려 놓고 있습니다.
9시, 아니 7시 30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 같은 그리고 이슈를 한 번씩 짚어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옵텍을 이러한 종목명을 드리고 현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을 말씀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1차 목표가 손절가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지털 옵텍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한 2.84%까지 상승을 드렸고 수익을 챙겨드리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자기 주도 학습 목표로 하는 거지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런 욕심은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번 차근차근 주식 공부도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